아무도 없어. 판단이 잘못됐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이게 뭐냐고. 공부 체험 아니냐고. 판단이 잘못됐어. 아 무서워 여기. 초점이 안 맞아. 내 얼굴을 잡고 싶지 않은가 봐. 얘가 내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 아직 얘도 자는 거야. 새벽 4시 23분입니다. 여기 안 보이네? 3시에 일어났어, 그래도 나. 혹시 늦을까 봐.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1월 1일 새벽 4시 24분입니다. 와. 새해 된 지 4시간밖에 안 되거든. 어. 나 12시에 사람들이랑 해피뉴이 하고 잤어. 진짜? 오늘 사람이 없는 산에 가기 위해서 인기가 없는, 유명하지 않은, 정말 사람이 없는 산에 가요. 약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산이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너무 가공되어 있고 좀 재미가 없는 산으로 유명해가지고 거기를 일부러 가요. 맞습니다. 얘 지금 초점 안 잡아. 얘 지금 날 잡을 생각이 없어. 오늘 얘도 지금 새해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 큰일이야. 차봐. 다들 바다 가는 건가? 저희 바다 안 가요. 산 가요. 비켜주세요. 여러분 옆에 봐봐요. 다 바다 가는 차예요. 차 막혀. 안녕. 우리는 일로 간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안녕. 우리는 다시 뻥뻥. 저희도 예전에 바다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3년? 4년 전에. 4년 전에 갔었는데 진짜 그때도 차 엄청 막혔던 것 같아. 한 1시간 우리 자고 출발했을걸? 그치. 어, 올 수가 없어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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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다, 놀라워.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와우. 어디까지 주신 거야, 이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공포 아니야, 공포. 아무도 없어. 뭔가 새벽, 새해부터 잘못됐어. 여러분,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힘들다 그래요. 아니, 등산 시작도 안 했는데, 운전은 내가 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 아니, 나는 잠 못 자면 눈물이 계속 나. 졸라 한번 가볼까? 어딜 또 가? 아니 아니 저기가 눈만 안 왔으면 차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저게 뭔 눈이야? 눈이잖아. 눈이야? 눈이잖아. 정신 차려. 판단이 잘못됐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 나이가 먹었나 봐. 진짜 힘드네. 초코바 줄게. 초코바 하나도 안 땡겨. 나 파인애플 먹고 싶어. 파인애플이야? 아니 아무도 안 왔어 여기에. 지금 우리밖에 없어. 로맨틱하네. 이 산에 우리밖에 없고. 그럼 새해부터 로맨틱하다. 백패킹 하자고 안 하는 게 어디야. 다 왔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엄청 많은데? 와 많네. 아니 셀 수 있는데? 많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대. 아니 이 사람들 몇 시에 출발한 거야? 우리 지금 13등이야. 뭐야 11도? 따뜻하네. 나 산에 있을 테니까 좀 다녀. 아유 시끄러워. 나 자고 있을게. 등산 끝나면 전화야. 야 시끄럽고. 여기서 봐. 아이템 꺼내서 장착해. 일단은 비니. 이거 워머. 헤드랜턴 여러분. 헤드랜턴 이렇게 껴. 도둑이다. 여기 단단히 잘못됐어. 자 새해 찡찡 그만할래? 어? 좀 귀엽네? 가리니까? 와 저의 사랑으로 사준 비니. 에, 뭐야 나도 말이 헛나오네. 장갑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자기가 싸운 게 하나도 없어. 아 이제 심지어 새 거야. 자 이제 가서 등산화 신으세요. 챙겨가야지. 이거 껴야 되지. 등산화부터 신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다 하고. 어 맞아. 오 잘 어울린다. 좀 귀엽다 너. 응? 나 원래 귀여워. 정신이 좀 드나 봐 이제. 아.
말이 좀 많아지네. 아니 이제 좀 덜어지렵네. 어, 옷 잘 어울린다 그거. 파타고니아 내 삥 뜯어서 산 거. 자기 등산 오는 가지고 온 거 중에서 자기 돈으로 사는 거는 바지밖에 없네. 아내도 내 돈으로 샀어. 진짜 어이가 없네. 너 가방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가방 내 거야. 나 아이젠도 끼고 손도 닦았어. 짠. 여러분 이게 뭐냐고. 빨리 가야 돼 이제.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현실이야. 지금 현실이에요. 와. 아니 여기 급경사 없다며. 공부 체험 아니냐고. 공부 체험 아니냐고. 뭐가 단단히 잘못됐어. 아 무서워 여기. 여러분 지금 현시가 저희는 12월 31일 이 아니구나. 오늘 1월 1일이구나.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구멍이를 찾아 산기슭을 벗어난 것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 나는 바위에 나간다. 손 안 시려? 어? 손 안 시려? 어 꺼야겠어. 힘들어. 여러분 짜잔, 새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왜 제가 찍냐고요? 지금 이분이 힘드시거든요.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자분들에게. 방송이요? 어?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잠이 많이 주무셔야 돼. 잠을 못 자서 멀미를 해가지고. 언니 힘내요. 너 너무 처분할 까나해. 언니 후할 것 같지. 언니 일출 산행은 힘들 것 같아요. 언니 제가 체해가지고요 멀미해서 오는 길에 토할 뻔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힘들게 엄청 힘들게 이상한 산을 올랐잖아요. 여기 올랐는데 거기 차들이 있는 거예요. 다 차로 거기까지 왔더라고. 토해 떴어. 아직 보이지도 않구만 뭘. 해 뜬다. 뭐야 나 모자 이렇게 못생겼었어? 아이씨 너가 아까 내렸지? 나 너랑 이제 등산 안해. 왜? 나도 너랑 안해. 너 정보력 부족이야. 다 차로 올라가는데 우리만 걸어가.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 산을 세 번째 왔는데 차로 오는 거는 하나도 몰랐대. 알았어요. 이거 걸어가야지 의미가 있죠. 맞아요. 새해는 사이좋게 지내요. 새해는 싸우지 말자. 우리 안 싸우잖아. 새해는 건강하자. 우와 여기 명당이야. 해 뜰 것 같아. 손잡아줘. 무서워. 떴다. 어디? 어! 떴잖아. 우와! 여러분 2022년의 첫 해예요. 2022년에 첫 해가 밝았습니다. 소원 빌어. 해피 뉴 이어. 이거 뭐야? 형준이네 예나네 모두 무탈하게. 우리 사바나들도 모두 무탈하세요. 이건 또 내가 준비한 게 있지. 뭐야?
김영주, 이해나, 인도, 사랑도, 대박. 귀엽냐고. 이거 어디서 났어? 만들었지 뭐, 어디서 나. 대박 나다. 해피 뉴 이어 하자. 해 뜨는 거 보고 바로 내려가자. 우리 사바나들 해피 뉴 이어. 올해도 잘 지내보자. 그러자.